안녕하세요. 세충용 스티비 케아 큐아입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스팀 할인과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팀은 얼마 전 가을 할인을 성대하게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힘을 약간 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현재 할인하고 있는 게임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들을 뽑았고 특히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은 나름 꽤나 대박 소식인 것 같네요. 아, 스팀 게임은 시차 때문에 알려드린 마감 날짜보다 하루 일찍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잉?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디 어센트입니다. 슈팅 RPG 장르 게임으로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디 어센트 기업의 노예 아니죠 직원 직원이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네요. 그러나 어떠한 사건으로 디 어센트 그룹이 문을 닫게 되면서 여러분은 직업을 잃게 되고 이제부터 다양한 임무에 착수해 나가며 그 원인을 파헤쳐 나가시면 됩니다. 최대 3인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 다양한 무기들을 교체해 나가며 스타일리시한 총질을 해나가는 게 꽤나 재밌는 게임이지만 아쉽게도 스토리가 약간은 약한 느낌이 있네요. 디 어센트는 이번에 역대 최저가로 12월 17일까지 스팀에서 33% 할인 가격 23,4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노맨즈 스카이입니다. 와우, 이 게임이야말로 대박 반전을 이룩한 게임이죠. SF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자신만의 우주 탐사선을 이끌고 행성을 발견해 나가며 그 행성의 생물종을 수집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몽환적인 그래픽으로 엄청나게 잘 표현된 자연의 배경 등 초반에 꽤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출시 초기에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컨텐츠 그리고 거의 최악 수준의 최적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욕을 먹었었던 게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개발진 형님들은 끊임없는 업데이트 쏟아내기 시작하며 슬슬 우리 유저분들의 평가도 바뀌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은 대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만한 게임으로 우주, 이행성, 저행성 엄청나게 싸돌아다니며 여행해보고 싶다면 한번 고민을 끼릿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맨즈 스카이는 12월 7일까지 50% 할인 가격 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언레일드입니다. 전략 협동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혼자서도 플레이하실 수 있지만 친구와 함께 즐기시면 더욱 재밌는 게임이네요. 세계의 끝도 없는 철도를 경선해 나가면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서식 생물들과의 추돌을 관리하고 열차가 탈선되지 않게 방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찻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나가면 되는 게임으로 주변에 나무와 철을 캐서 자원 차이너로 철길을 만들고 이 철길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면 되네요. 게임 자체가 엄청나게 정신없이 전개되어서 지루할 틈이 없고 은근히 웃음 포인트가 많은 게임이라서 친구와 함께 하실 게임 찾으신다면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레일드는 12월 16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70% 할인된 가격 5,850원에 서포터 번들은 68% 할인된 가격 8,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률로 서포터 번들에는 사운드 트랙, 캐릭터 2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감사의 마음까지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감사의 마음 필요 없죠잉? 다음 할인 게임은 베리드 스타즈입니다. 오호! 이 게임은 스위치와 플스로 출시되었던 게임인데 이번에 스팀으로도 레스키릿을 해버렸네요.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 미스테리 어드벤처 장르로 일반인 서바이벌 오디션 베리드 스타즈의 생방송 중에 무대가 무너져 출연자와 스텝이 갇히게 되며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무너진 무대 속에서 갇힌 채 협찬으로 받은 스마트워치의 SNS 기능에만 의지를 하며 외부와 소통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도중 어떤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생존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은 구조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 빌어먹을 생존 서바이벌 게임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탄탄한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게임으로 3D, 2D를 좋아하시는 그래픽과 연출 역시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 미스테리 어드벤처 장르 좋아하신다면 끼리 베리드 스타즈는 12월 7일까지 스팀에서 15% 할인 가격 34,8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작품이라서 이번이 첫 할인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플래그테일 이노센스입니다. 정말 이 게임은 정가 주고 끼릿해도 아깝지 않은 갓겜이라서 아직 안 해보신 분들께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3인칭 잠입 액션 게임으로 흑사병, 즉 패스트죠잉? 그 흑사병으로 난리가 난 14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소녀가 되어 동생을 잘 보살피며 이단 신문관들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녀야만 하는데 이 동생놈은 누나 속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자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땐 콱 쥐어받고 싶더군요. 스토리도 엄청 충격적이고 그래픽, BGM, 난이도 밸런스 등 정말 괜찮은 게임이라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쥐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응, 플래그테일 이노센스는 12월 7일까지 75% 할인 가격 9,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네요.
다음마리 게임은 XCOM 2입니다. 현재 전략 게임으로 여러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외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게릴라 부대의 지도자가 되어 외계인을 제거하고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 저항의 불씨를 피워나가는 내용이네요. 근데 이 게임은 빌어먹을놈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명중률이 99%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친놈의 게임은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저 확률 믿다가 여러분들 멘탈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암튼 이 어이없을 정도로 약하디약한 지구인들을 데리고 외계인들 때려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게임 중에서는 나름 수작으로 꼽히는 게임이라서 평소 관심 있으셨다면 끼릿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XCOM 2는 12월 17일까지 일반판은 90% 할인된 가격 6,230원에 컬렉션은 90% 할인된 가격 13,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컬렉션판은 최저가 동률로 확장팩과 DLC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컬렉션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애거서 크리스티 에르큘 푸아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추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애거서 크리스티는 매우 유명한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라는 거 다들 아시죠잉? 여러분은 전설의 탐정 에르큘 푸아로가 되어 어떤 연애에 초대받게 되고 이 연애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도 게스트 중 한 명이 살아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뜨아들 움직이시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사건을 하나씩 조사하며 미스터리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에르큘 푸아로 첫 번째 사건은 스팀에서 12월 9일까지 20% 할인된 가격 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Need for Speed Heat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된 가상의 도시 팜시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트리트 레이싱 게임입니다. 게임은 대체적으로 낮과 밤으로 나뉘어서 낮에는 공식 레이싱 대회가 밤에는 비공식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신기하게 레이싱 도중 뻘쭘거리라면 경찰이 따라붙는다고 하네요. 낮에는 대체적으로 경찰차를 직접 가서 받아버리지 않는 이상 뭔 짓을 해도 냅두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저녁에는 경찰과의 본격적인 추격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완벽한 레이싱 경로를 만들고 경찰은 최대한 피해가 이벤트를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정가 주고 사기에는 아쉬운 게임이지만 레이싱 게임 좋아하신다면 할인 때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 히트 디럭스 에디션은 12월 7일까지 스팀에서 75%라는 가격 19,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에픽게임즈 무료게임 소식을 알아봅시다. 에픽 첫 번째 무료게임은 바로 오!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입니다. 이건 좀 꾸린 듯 공포 생존형 PVP 게임으로 술래잡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1대3 매칭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한 명이 플레이어가 살인마를 맡게 되고 나머지 4명이 생존자를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 4명의 생존자가 힘을 모아서 한 명이 살인마로부터 탈출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사실 약간 고어틱한 요소가 많아서 잔인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라이브러리에 넣어두시기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는 12월 10일 새벽 1시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 에픽 두 번째 무료 게임은 Why to Run입니다. 이 게임은 머신러닝, 빅데이터, AI 분야에 대한 퍼즐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이 게임 세상 속에서 당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이해하기 위한 고양이 언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되네요. 여러분이 직접 화면 속 오브젝트를 선으로 연결해 나가며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고양이도 한번 태워보고 다양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나가며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분야라 저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오지는 않네요. 암튼 Why to Run은 12월 10일 오전 1시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음주 무료게임을 살짝 봐봅시다. 첫번째 게임은 바로 가풀 챌린저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 어제 플스에서도 PS 플러스 무료게임으로 풀렸는데 캠페인 모드를 삭제하고 주는 거라서 데모판이라며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에픽에서도 무료로 풀어주네요. 그럼 자세한 소식은 다음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무료 게임은 프리즌 아키텍트입니다. 오!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교도소장이 되어 교도소도 만들고 범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꿀잼 게임으로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로 히릿!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12월 첫째 주 스팀하는 게임과 에픽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힘을 쫙 뺀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죠잉? 그래도 이번 주 에픽게임즈 대바대나 다음 주 프리즌 아키텍트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뺨뺨